자, 일단 22번부터 틀린 거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보다시피 전부 다 to 부정사가 사용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어요. to 부정사에서 역할을 고른다거나 우리 책에서처럼 아니면 뭔가 to 부정사의 쓰임을 구하세요, 찾으세요라는 거 하려면 반드시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그거 앞에 기억나요? 바로 기. 그렇지. 우리가 to 부정사라는 것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설명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떤 파트? 외워야 할 파트라고 했어요. 그죠? 명사로 쓰일 때는 해석이 어쩐다? 목마른 것, 기. 그다음에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어쩐다? 리을로 끝나면 끝이에요. 그 앞에 꼭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머릿속에 최소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못마기 때문에 또 못마기 위해서. 이거 정도는 머릿속에 꼭 외워두셔야지. 이 부분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시험 볼 건데 우리가 문법 이것도 안돼 있으면 문법 시험 못 봐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러면 다시 방금 했던 내용 돌아가서 너무 확대했냐? 첫 번째 문장. 자, I want to buy something to wear in 뭐 summer. 이때 to wear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그 다른 문법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유난히 이 부분이 나오면 이거를 명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명사라고 착각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앞에 쓰여 있는 이 something이란 단어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 something이라는 거. 왜? 우리가 to 부정사가 뭐로 쓰일 때, 명사로 쓰일 때는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와 기라고 그랬더니 이거 해석 어떻게 해보는지 아세요? 나는 원한다. 뭐 입을 어떤 것을 여름에. 것이니까 명사 아니에요?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something, anything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단어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면, 자, something, anything이 뜻이 뭐냐면,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이 something을 해석하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쓰여 있는 이 where를, to where,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려는 거죠. 해석해 보면, 이거는요, 앞에는 something을 꾸며주면서 뭐라고 해야 돼? 입을 어떤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 명사가 아니고 이 입을 때문에 우리가 뭘 했어요?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려면 어쩐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되고? 명사가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해석이 어떻게 된다? 뭐뭐? 이걸로 해석이 되는데 바로 이 어떤 것이 결국은 뭐야? 명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to where는 입을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뭡니까?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착각을 해요. 이거 지금 잘 적어두세요. 나중에 시험 봐도 꼭 틀려요, 사람들이. 자, 그럼 방금 말한 1번 문장처럼 명사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명사로 착각한다 그런 거.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쉽죠. 자, 그녀는 boat, 샀다, 브러쉬를. 자, 그녀의 방을 페인트란 것은 칠하다죠. 칠할 브러쉬를 샀을까요? 칠하기 이때는 위에서예요. 그랬더니 누가, 아, 선생님, 나는 칠할 브러쉬를 살 겁니다. 그럼 왜 말이 안 되나요? 그러면 집에는 브러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왜? 방을 칠할 브러쉬도 있어야 되겠고, 그림을 그릴 브러쉬도 따로 있어야 되겠고, 또 뭐, 밑에 뭐 떨어진 걸 주워야 될 브러쉬도 따로 있어야 되겠고, 엄청나게 많은 브러쉬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브러쉬여도. 이 펜은 영어를 쓰기 위한 펜이고, 저 펜은 수학을 하기 위한 펜이고, 이거 말이 안 되죠. 뭐뭐 할, 이렇게 해서 되면은. 이거는 그래서, 뭐, 페인트를 칠할 브러쉬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헐르는 거죠. 그녀의 방을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해요. 그녀의 방을 칠할 브러쉬 해버리면 그녀의 방을 칠할 브러쉬도 따로 있고, 아빠 방 칠할 브러쉬도 따로 있고, 화장실 칠할 브러쉬도 따로 있고, 그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I went to the bakery. 베이커리는 빵집이죠, 빵집. 나는 빵집에 갔습니다. 약간의 빵을 사기? 그렇지. 이것도 역시 위에서죠.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이것은 위에서이기 때문에 부사. 역시 부사. 부사 중에서 지금 뭐야? 못마귀 하니까 목적이죠. 여기도 목적이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거. The old man, 그 늙은이가 went out, 밖에 나갔습니다. Take a walk는 산책하죠. 산책하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부사. 마지막.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succeed란 단어는 성공하다라는 동사야.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역시 그것도 부사. 자, 그래서 답은 보다시피 1번이 나머지 것들과 다르겠죠. 자, 이거 구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건데, 여기는 전부 눈에 보다시피 뭐가 나와 있어요, 다. 뒤에가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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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지금까지 배운 ing는 두 종류예요. 동사 이렇게 ing를 쓰는 경우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동명사야. 그죠? 두 번째는 이 ing를 붙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뭐, 우리가 문법적인 여기 쓰는 용어로는 따라합니다.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자, 그런데 이거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지만 안에 내용은 굉장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는 것과 동명사 똑같이 ing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해석. 해석이 현재 분사는 여러분 알고 있는 뭐뭐 하는 중. 현재 진행형 많이 쓰는 그 단어예요. 오케이? 반면에 우리가 동명사 해석이 뭐야? 하는 것, 기, 하나 더 있지? 위한 이렇게 해석이 확실하게 구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 2번까지를 각자 여러분이 해석해보고 그게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별해보세요. 지금 시간 1분 14초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3번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나의 허비는 포임이라는 게 시죠. 시를 쓰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못마는 것으로 해석되니까 뭐겠어? 똥이죠, 똥. 2번은 피터는 헤이트가 뭐 헤이트? 싫어한다. 그의 방을 청소하는 것을 역시 이것도 똥이죠. 3번 Please, 제발, stop. 그만두세요. 뭐라는 거? 달리는 것을 그만두세요. 어디에서? 호우웨이 복도에서. 똥. 4번은 수와 나는 are leaving Seoul this week. 이번 주말에 떠날 것이다. 사실 이게 떠나는 중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오는 형태야. 왜냐하면 우리가 원만한 중이라는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쓸수 있다라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떠나는 중이다가 맞는데 의도치 않게 여기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가 되죠. 마지막,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클래식을 듣는 것은 어쩐다. helps me relax. relax라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뜻이 편안하게 되도록 하는 걸 돕습니다라는 역시 이것도 것이라고 쓰이고 동명사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자, 적으셔야 될거 있으면 적으세요. 그러면 자기하고 틀린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내용이? 그죠? 세훈이 뭐 적을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 다음 번호로 봤더니 27번을 가야 됩니다.
자, 이게 영어로 옮기는 건데요. 선생님, 여기 부분은 체크를 해놔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건 말하면 다할수 있죠. 자, 띵띵. 소리 줄이세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래서 아이폰 싫어한다니까? 아이폰, 왜 모음이 그렇게 안 되고. 선생님도 아이폰이라 아는데, 얘기를 하지, 왜 하는 거야? 자, 무엇무엇에 우리가 영어에서 be interested in 하면, 무엇무엇에 관심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될게이 in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야? 전치사야, 전치사.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우리가 문장에 쓰면 그때 그랬잖아요. 동명사랑 투부명사를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동명사만 써야 되는 경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뭐야? 전치사가 쓰인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를 써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to solve란 부분은 잘못됐죠. 뭘로 바뀌어야 돼, 이거는? 그렇지, 얘는 solve, being으로 바뀌어야지 문장이 맞는 게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됐죠.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부터 벌써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는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전부 요 부분이니까. to receive 해석해 봅시다. I was happy. 나는 기뻤습니다. 왜요?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내죠. to 부정사, 이유, 뭐야?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그렇지, 부사죠. 그죠? 세 번째는, 우리가 했잖아요. be busy, ing. 뭐뭐 하느라 바쁘다. 레이첼은, 시험을 위해 공부,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바쁩니다, 요, 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그죠? 나 마인드 뜻이 뭐라고? 싫어하다. 싫어하다. 마피스 인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뒤에는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그죠? 마지막. 이 투투는 뜻이 뭐야, 투투는? 뭐뭐하게 뭐뭐 너무 뭐뭐해서. 그렇지. 이거 뭐뭐 할 수가 없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앞에 to는 아니지만 뒤에 to는 to 부정사 이렇게 동사 원형을 뒤에 꼭 반드시 붙여야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29번 갈까요? 자, 원래 있는 위의 문장 We should finish. 우리는 끝마쳐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by noon은 뭘까? 눈이 12시니까 뭐뭐까지예요. 정오까지 끝내야 됩니다라는 말은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해야 될? 끝내야 할. To finish. 끝내야 할. 보다시피 리울로 끝나야 되고 이 앞에 있는 a lot of things가 뭐야? 바로 많은 것들이라는 명사죠. 그럼 이 자리에 자연히 뭐가 들어가 있어요? To finish라고 쓰고 채원아 이 to finish는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뭘로 쓴 걸까? to 부정사가 그렇지 앞에 명사가 있고 리얼로 했을 때니까 이거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응? 자 그다음 이거 틀린 사람 아마 내 생각에 저기 투덜이일까 투덜이 그죠? 투덜이 들어 투덜이가 자 투 캠프 그렇겠지.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수거야 뭐 go 다음에 뭘 붙인다? ing를 붙여서 뜻은 ing 하러 가다. 그럼 당연히 캠핑이 되겠죠. 이거를 웬만하면 틀리기 힘든 문제인데 아주 깔끔히 틀려놨어요. 자 선생님 너무 당황해서 아까 할 말을 잃었었어요. 순간. 자 다음. 그 다음, 아이고, 저 위에 단어 있네요. 자, 이거 아까 했던 그 단어죠. 뭐야? be interested
in. 어? in이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동명사.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joining으로 바꿔야겠죠. 이거는 따로 안 할게요. 앞에 나온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34번 오답부터 안 해도 돼요? 응? 아니에요. 31번과 34번 안 하셔도 되죠? 안 해도 돼요? 34번은 우리 앞에 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두 번 또 할 필요 없지. 오, 이 31번도. 응. 너는 31번 하세요. 네. 너는 틀렸잖아. 영광이? 너무 황당하게 틀린 거기 때문에, 어. 아. 자. 그 다음. 가제 슬픔을. 좋아요. 그럼 네가 이거를 맞히면 가르쳐 드릴게요. 아, 저 이제 맞았어요. 아. 오, 틀렸다. 아니, 38번 맞았어요.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Be tired of. 네, 당연히 알죠. 지겹다. 지겹다. 그렇죠. 이게 잘 나와있죠? 자, 무엇무엇에 지겹답니다. 오브가 전치사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 T, 오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어,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것도 안 돼요? 아니, 이건 하세요. 뭐가 들어간다? 아, 선생님, 이거 안 해도 돼요? 해. 똑같은 거.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39번. 저! 자, 이거는 선생님이랑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주어가 뭐냐는 그의 꿈은 주어죠. 뭐뭐 이다가 동사입니다. 근데 뭐냐? 좋은 영화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답니다. 자, 그럼 주어부터 넣어봅시다. 그의 꿈이니까 his dream은 뭐뭐 이다니까 뭘까? is 동사 나오겠죠? 만들다라는 거는 make인데 보다시피 앞에 is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또 동사 쓰는 것은 무리됐어요.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동사 아닌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o make를 쓰는 방법 하나. making. 그렇지. 아니면은 이 making은 뭐야?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이거는 동명사죠? 동명사. 그렇죠? 그래서 뭐를? 좋은 영화를 만든다. 어, a good movie라고 쓰시면 답이 끝나겠죠.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요것도 지금 그 우리 저기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 사운드 이상한 거 소리가 섞이지 않다. 오디오 안 섞이고 하세요. 자.